공주. 얘들아, 그렇지? 이 녀석 웃었나? 공주, 또 공주, 그리고 또 공주. 카자흐스탄의 공주 손주 한나. 한국이 내 집이야구요. 나 오해패 가고 있다고. 매운데 맛있어. 한국 사랑이 대단했죠? 한국이 제일 좋아요. 헤이주를 들을 때마다 한나가 무조건 이렇게 오버랩 된다고 그래야 되나? 유일한 손주 한나를 애타게 기다린 할머니. 한나! 한나 많이 컸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손주 한나와 할머니의 감격스러운 만남.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려, 엄마. 언니, 내려. 여기가 키다잖아. 나 할머니 어깨 아파. 응?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들어 놀라고. 할머니가 업어주는 게 좋아? 엄마가 업어주는 게 좋아? 할머니. 나도 좋아. 아유, 얼마나 좋으시면 그렇게 좋으세요? 창피해. 그만해. 아, 부끄러워, 나의 몸.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재회의 기쁨을 가득 안고 가자. 할머니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갑니다. 출발. 어머, 눈 왔다. 누나, 밖에, 창밖에 눈 봤어. 한국에서 첫 눈이라니까? 와, 내가 좋아하는 눈! 하얀 눈이 반겨주는 한국에서의 첫날. 한나, 어서 와. 가자. 한나 왔어요. 한나야, 증조 할아버지야. 증조 할아버지. 한나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안아드려. 할아버지 안아드려야지. 아프지 마세요 해야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해보자.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한나 보고 싶어서 많이 이뻐졌다. 훨씬 이뻐졌고.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잖아요.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한테 예쁘다 이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 한나한테 예쁘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해졌어. 예쁘게 인사를 마친 한나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한나 장난감이네. 여기가 세 개가 다 한나. 한나 장난감을 다 보관하고 계셨나 봐요. 이거 기억나, 한나? 이거 한나가 만든 거잖아. 기억이다. 이거 한나가 다 했지. 올해 같이 한 달 반 있었던 게 그때 전쟁 나서 들어왔을 때. 예. 쪼마가 이제 위험하니까 유림이하고 한나만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지금 한나가 약간 허스키하잖아요. 시험을 하도 해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허스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쫌매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준다 절대 안 돼요. 지가 쫌맬 때까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1시간 반을 울어요. 증거 영상 나갑니다. 외투끈 안 묶여서 우는 어린이 여기 있어요. 한나 왜 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1시간 반을 우는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울던지 말던지 때붙었어요. 길거리에서도 떼쓰고 그럼 나 혼자 저기 가서 숨어있고 그랬어요. 혼자 1시간 거기 바닥에 눕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할 정도로. 재작년 한국에 머물며 할머니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낸 한나. 환경이 너무 틀리잖아요. 자기 집하고 또.
유림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엄마 엄마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빠는 없어지고 엄마는 또 다른 엄마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한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뺏긴 거예요. 주름 살만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온 거예요.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서 저 늦게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런 심리 상태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엔 단단히 준비하셨대요. 구절판에 반찬을 담고 회심의 요리까지 출격 완료? 누나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씩 먹어봐. 아, 할머니 되게 진짜 열심히 만드신 거야. 브로콜리 예. 야, 그 맛있는 것 중에 브로콜리를 선택하다니 너 어린이 맞니? 이거 김 계속 브로콜리만 먹는 한나. 다른 반찬은 영 관심이 없네요. 한나야, 너 이런 거 먹어봤어? 전 같은 거? 전이야, 전. 전 싫어. 전 싫어? 오케이. 이건 버섯. 버섯전. 자, 이거 먹어봐. 이건 생선이야, 생선. 너무 크게 주지 마. 나는 이런 음식들은 너무. 아, 그래. 닦아줄게, 나중에. 응? 야, 진짜 맛있어. 똑같아. 없어서 못 먹는겨. 너 이거 해적산에서 이런 거 구경도 못해. 한나는 뭘 좋아하나? 이거 고기 먹어봐. 고기. 할머니가 만든 고기. 먹어봐. 아, 맛있어? 매워. 매워? 엄마 떡볶이는 왜 안 나와? 나야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 할머니가 왜 떡볶이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만큼 요리를 했는데 또 하라고? 있는 거 먹어 한나야. 알았지? 엄마 나 아빠 떡볶이 내일 먹어. 응, 엄마 나 아빠 왜 나빠? 지금 먹기로 약속해놓고서. 며칠 전 카자흐스탄. 왜? 안 매워? 조금 매워. 조금 매워? 안 매운 떡볶이를 먹고 싶었던 한나. 매운데 맛있어. 아 진짜? 할머니한테 안 매운 떡볶이 해달라 그래. 안 매운 떡볶이 해주세요. 조금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먹기로 약속해놓고서. 한나야 할머니 힘들잖아. 떡볶인데. 엄마 나 아빠. 응? 그건 내 약속 지켜. 한나야. 참다 못한 엄마가 한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떡볶이 먹지 마. 큰일 났네. 떡볶이 금방 할 수 있어. 한나야. 엄마는 나쁜 엄마야. 엄마는 이제 마녀 엄마야. 엄마도 밥 먹지 마.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매우지 않게 하려면 재료가 많이는 안 먹으니까. 이 상황을 다 듣고 계셨던 할머니 급한 대로 떡국떡으로 간장 떡볶이를 만드시는데요. 먹지도 않고서 다 싫다고 하면 어떻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요리했는데. 응? 조금이라도 맛도 보고. 할머니 열심히 요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떡볶이도 먹자. 알았지? 한나가 할머니 마음을 알아줘야 할 텐데. 짠 한나야. 한나가 좋아하는 떡볶이 완성. 마음에 들어? 어 한번 먹어봐. 지금 이 순간 유일한 답. 할머니 떡볶이가 한나 입에 맞을까요? 아유 싫었다 야. 어 맛있지? 아유 한나가 원하는 맛이지? 아유 이제야 웃네. 아유 또 혼자 먹을 수 있어. 어 혼자 먹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아
아니 이게 한나 숟가락이네. 한나야, 내일부터 엄마는 딴 데 가고 한나랑 할머니랑 둘이 놀러 다닐 건데 괜찮아? 잠도 할머니랑 자고. 왜? 할머니한테 수락할 거야. 아 그래? 엄마 없어도 돼? 아 진짜로? 오, 알았어. 재밌게 시간 보내봐. 응? 할머니한테 책 읽어달라 그래. 할머니 만화 도와주세요. 떡볶이 하나로 울고 웃었던 첫날이 지나고 엄마 없이 지내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나는 아직 꿈나란데 일찍부터 분주한 우리 할머니. 오늘은 한나 맞춤형 아침상을 준비하셨대요. 한나야, 아유 일어나야 되는데 아우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지? 돈가스 식으면 맛없거든. 할머니가 맛있는 거 진짜 몰라. 많이 만드셨어. 이거 입고 돈가스 먹자. 비몽사몽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은데 잘 먹을 수 있으려나? 아이고 잘 먹는다. 이거 소금 찍어 먹을래? 브로콜리를 소금에 찍어 먹는 어린이 여기 있대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응? 소금. 소금 좀. 할머니가 죽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소금이 제일 맛있어? 어렵네요. 어려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아 소금. 소금이 맛있다. 살짝 찍어줄게 소금. 예상할 수 없는 손주와 함께 어느덧 출근 시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식당. 식당? 아니야. 할머니 일하는데. 한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오 그래 좋아. 그리고 또 배고파. 벌써 배고프면 어떡해. 우리 점심 맛있게 먹어야 돼. 가자 출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어. 증조 할아버지 조금 이따 자, 만나요.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잠시요. 먼저 맛있는 거 다음에. Hey Jude. 할머니가 출근할 때마다 듣는 비틀즈의 노래. 한나는 처음 듣는 곡일 텐데, 어? 어느새 따라 부르기 시작하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한나 헤이 할머니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왜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나가 그렇게 같이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나나나 뭐 하면서 할머니까지 해주니까 너무 감동이죠. 아우 제가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은 다 잊어버렸어 옛날. 네. 함께 노래하며 도착한 할머니의 일터. 한나가 잘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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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한나를 다 알고 계시네요. 사무실 할머니 한번 알아줘야지. 아이고 이뻐 우리 한나. 아이고, 잘 있었죠? 응? 잘 있었죠? 아이고 이뻐라. 아니야 애써 보시길래. 한나야. 어? 할머니 일하고 있을게. 스티커 붙이고 있어. 네. 아이고 그래. 그 에로틱이 아니야. 공인중개사 업무로 바쁜 할머니. 어, 우리 한나 뭘 하고 있나? 다시 띄우면. 세상에, 우리 한나 웬일이래? 혼자 너무 잘 노는데요? 우리 한나 집중하는 거 봐. 집중력이 대단해. 할머니 일에 전혀 방해를 안 하네. 같이 출근해도 되겠어요? 가자. 자, 한나야. 한나야. 할머니 한번 쳐다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아 지도! 어머 이게 지도야? 어머 너 지도를 어떻게 아니? 오 할머니 놀라셨다. 지도를 어떻게 아나가?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한나야 요거는 뭐가 이런 게 뭐야? 이렇게 생긴 게 뭐야? 뭐가 주차장 같아. 주차장 같아? 주차장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게 아파트야. 아파트. 지시봉에 관심을 갖는 한나에게 할머니가 재밌는 놀이를 한나, 제안하는데요. 한나야. 만약에 손님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자, 할머니가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볼게. 한나가 해봐. 자. 안녕하세요. 여긴 보전사입니다. 네, 혹시 땅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어디 있어요, 땅? 여기요. 그래 한나야. 그것도 땅은 땅이지.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 예. 어, 머리가 복잡하네. 45. 4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 예. 20. 20만 원? 아우 너무 비싸요. 다른 물건은 없을까요? 아 잠깐만요. 여긴 어디죠? 네, 어머, 거기에 물건 있어요? 네, 되게 좋아 보이네요, 거기가. 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건 45사. 깎아주세요. 깎아? 근데 저기는 어디예요? 네, 거기는 보문산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왜 손님이 얘기해줘요? 사장님이 얘기해줘야지요. 한나 사장님이 초보 사장이라 힘들지. 그렇군요. 이제 내가 손님이야. 이번엔 역할 체인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네. 예, 뭐가 필요하신데요 손님? 수영장이 어디라고 했죠? 수영장이요? 이런 게 수영장이에요. 시퍼런 거.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시원한 물에도 살고 싶고 아, 네. 그리고 수영장에도 살고 싶네요. 그래요. 한나 씨가 돈이 많으면 두 개 다 사셔도 됩니다. 전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수영장 있는 집도 사고 물 있는 집도 사고 두 개 다 사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돈을 주셔야죠, 돈을. 아. 카드 있습니까? 카드? 카드도 받아요. 다음에 오실 때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돈 또. 카드도 돼요. 알았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왔다, 기막힌 내 손님. 끝. 아우, 요 녀석 연기 좀 하네.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돈. 어머, 그게 돈인지 어떻게 알아? 고맙습니다. 너는 돈을 또 어떻게 하니? 아유, 자. 그거 큰 돈이야. 잘 챙겨야 돼. 엄마 주지 마. 안녕히 계세요. 어? 다음에 또 와. 가자. 조심히 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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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어. 아, 저기 있다. 소문난 국밥.
어, 여기 맛있게 생겼지? 어? 어? 배고프잖아. 한나 인생 첫 돼지국밥집 입성! 자, 돼지는? 돼지는 없어. 나 좋아하는 고기야, 고기 알았지? 돼지 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는 흔한데 돼지고기가 구하기가 어렵대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안 팔아. 무슬림 국가라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돼지고기도 맛있어? 그럼 너무 맛있어. 돼지고기 어. 먹고 싶어. 그치 엄마도. 그토록 바라던 돼지고기 준비부터 설레는데요. 한나 아기 때 쓰던 순수건이야. 자 건배. 잠깐. 그리고 짠짠짠. 좀 이따가 돼지국밥 보면 누가 더 맛있게 먹나 내기하는 거야. 알았지? 맛있게. 누가 더 빨리 먹나? 아,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 알았지? 맛있게 먹으면 빨리 먹잖아. 위험해서 그래, 뜨거워서. 돼지국밥 맛이 너무나 궁금한 한나. 상차림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돼지국밥은 어디서? 이제 나오잖아. 돼지국밥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오나? 돼지국밥이. 우리 한나 좋아하는 돼지국밥이 언제 나오나? 국밥 드릴게요. 돼지국밥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이게 그거예요? 예, 예, 돼지국밥. 야, 맛있겠다. 뜨거우니까 이거 덜어서 줄게. 어? 어, 얇게 썰은 고기다. 뜨거워, 뜨거워. 누가 더 맛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한나야,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안 된다니까. 식으면 맛없어. 뜨거울 때 맛있지. 아니,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자, 먹어봐. 카자흐스탄에서부터 기대했던 5살 한나 인생 첫 돼지국밥.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저 뜨거운 걸 맛있게도 먹네. 오구, 그렇게 맛있죠요. 엄청 맛있어. 카자흐스탄에선 먹을 수 없던 돼지고기. 한국 가서 정말 완없이 먹고 가겠네. 좀 천천히 먹어, 한나야. 천천히. 어? 안 잡아가. 안 뺏어 먹어. 할머니가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자. 맛있다. 엄청 맛있지? 그걸 다 먹으려고 그래? 아니, 가보자. 뜨거. 조금 이따가 먹어. 안 뜨거? 어? 응? 안 뜨거. 괜찮아? 아니, 세상에.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아우, 친구야. 아우, 돼지국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울썩 없었어? 뚝배기 식을 새 없이 야무지게 클리어! 무슨 맛이었어? 뭐 달콤한 맛. 이거 엄청 맛있는 맛. 엄청 맛있는 맛이었어? 진짜 맛있었어. 오, 진짜 맛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입맛은 기가 막힌다니까. 몇 살이야? 6살. 너 이모가 선물 줄게. 어머. 인심 좋은 사장님의 선물까지 받고 한껏 신이 난 한나. 한나가 돼지국밥 너무 맛있었대. 어? 부동산 할머니의 용돈에 맛있는 돼지국밥까지. 한나는 이대로 쭉 웃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오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 오,
도착했다. 할아버지. 단팥빵이에요.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고마워요. 그거 한나가 사온 거예요? 한나 용돈 받은 걸로 사온 거예요? 단팥빵 맛이 어떠세요? 정말 좋아. 잘 그려도 돼. 따따따따. 할아버지의 칭찬에 힘입어 한나의 쇼쇼쇼. 오. 오. 균형 잡기를 시작으로 요가에 공중잡이까지. 한나 재주 정말 많구나. 할아버지 나 잘했어요. 잘했어.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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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 할아버지에게 뽀뽀 선물까지. 아유, 연석 재롱 제대로 부리고 있네. 다리 쭉 뻗어보세요. 됐어. 진짜 발레리나 같았어. 엄마 없이 보낸 하루가 저물고 오늘 밤은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아, 할머니가 먼저 잘 수도 있어. 네. 글씨가 너무 작다. 어떤 애는 엉덩이가 초록색이죠. 할머니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굿나잇. 다음 날. 할머니 선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어머. 할머니를 놀라게 한 한나의 깜짝 선물. 이거 카자흐스탄 치마. 카자흐스탄 치마야? 이거요? 진짜 이거요?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직접 고른 드레스인데요. 할머니랑 같이 치마 입고 싶어. 자, 이렇게 하고서. 할머니 기다리세요. 그렇게 주인을 찾은 카자흐스탄 드레스. 어, 이런 거 처음 봐. 근데 나도 이런 거 똑같은 거 있어. 어? 와, 커플룩이네. 어머나, 우리 한나. 이건 내 스타일. 오, 한나 스타일. 이건 할머니 스타일이야? 입고 가. 입고 가? 같이. 한번 사이즈 맞아보. 사이즈가 맞나 보자고. 워터만 좋아. 세상 이게 뭐냐. 마음에 들어요? 아우, 한나가 선물해준 건데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게 한나의 취향만 듬뿍 담긴 카자흐스탄 커플룩 완성. 그래, 일어나. 우리 아빠께 돌아보자. 한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볼래? 우리 아빠께 돌아보자. 공주 손주의 공주 할머니. 딱이네요, 딱이야. 야. 어지러워. 그날 오후. 자, 치과만 갔다 오면 돼. 치과? 치과 가서. 치과 싫어. 치과 좋아하는 사람. 왜 치과에서 내가 이거 수지야? 당연히 치과는 싫지.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어? 검사 안 했을 때 이를 통째로 뽑는 거, 의사 선생님 뽑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엄마 부탁으로 한나를 치과에 데려가야 하는 할머니. 그런데 치과 싫어. 자, 가자. 일단 빠르게 옷을 입혀 어찌저찌 잘 설득해서 나오긴 했는데. 한나, 차. 한나라. 진짜 거기 아니야. 한나는 그저 도망갈 국립뿐입니다. 아니, 난 그냥 슈퍼로 피한 거야. 아, 슈퍼로 피한 거였어? 돌고 돌아 치과 도착.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무서워. 저 이빨 썩어봐.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고르라고 한나 예약해놨어요. 아. 할머니, 저 이 안 썩었어요. 나이.
하나도 안 아픈데. 이젠 피할 곳 없어, 한나야. 나 이 하나도 안 아픈데. 한나 이에 벌레가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야. 검사? 자신 있지? 자신 있어. 아이 볼게요. 아프게. 정말 검사만 하는 걸까요? 저희 안 썩었어요? 썩지는 않았는데 여기 하나 깨졌어요. 이거. 어디? 여기 지금 거울로 보셔야지 보이거든요. 여기 앞쪽에. 거울 살짝요? 네. 근데 그거 떼워야 돼요? 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 그냥 물이야.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물이야. 아직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나 없나 확인만 하자. 이거 할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응, 알겠어. 물지. 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빨대. 어때? 괜찮아? 아니야, 갑자기 움직이는 건 안 돼, 안나야. 움직이는 건 안 돼. 어, 다 했네, 더 했네, 더 했네, 더 했네. 무서워서 다 했네. 양만 발라. 아, 있어. 양만 발라. 바람이야, 바람. 한나야,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지금 울면 엄청 억울해. 양만 바르면 된다. 선생님이 차륵 넣어줄게, 이 안에다가. 차륵만 넣으면 끝이야. 차륵만 넣으면 끝이야, 이제. 치과 치료는 어른도 무서운데 꼭 잘 참아내네요. 아유, 우리 할머니도 힘드시다, 힘들어.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안나. 아야, 했어. 반지 빼줄게, 그럼. 누가 이렇게 잘해? 처음인데. 참 잘했어요, 우리 안나, 100점! 오그로그 태하자. 아이고, 이뻐. 여기 뱉어. 오지도 않고 짱이다, 짱. 엄마야. 잘해가지고. 네. 수월하게 했어요. 네.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네. 잘 간다. 네. 안녕. 선생님한테 배꼽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자. 시원을 만나. 너 대박이다, 정말. 할머니도 이제야 한숨을 돌리시는데요. 아유, 네 엄마 할 일 내가 다 한다, 진짜. 어? 엄마가 해야 될 걸 왜 할머니한테 시키고 그래, 너? 어?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네 엄마가 없어? 가요. 지금 1층이에요. 1층이지? 내가 정신 없다, 진짜. 손주 돌보느라 할머니 허리가 휘어집니다, 휘어져. 한나 엄마 유림 씨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오늘은 한나 엄마가 아닌 웹툰 작가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자, 이제 가기 시작해요.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나 뵙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와, 한나 엄마! 아니지, 작가님! 달라 보여요! 오! 왜 안 오지? 10시간이 됐는데. 어? 저기! 까꿍! 한나다! 엄마 보러 왔구나! 엄마 왔어, 한나가 엄마 많이 보고 싶었나 보네. 엄마 보니까 좋아, 한나야? 어? 웹툰으로만 보던 한나의 깜짝 등장에 모두 시선 집중. 엄마는 같이 그림 그리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한나가 엄마를 가만둘 리가 없지. 없어. 엄마 봐봐, 내 구두 봐. 잘 안 시려웠어, 안나야? 아니. 아주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수염은 아빠 처음 이렇게 됐잖아. 수염 있어요? 아빠처럼, 아, 그거를 살려, 그걸 하라고.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좋아. 딱 10이야. 나도 엄마처럼 화가 되고 싶다.
엄마의 팬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새 주인공이 된 한나.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현장을 두고 볼 수 없죠. 엄마한테. 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아니, 같이 있고 싶은데 저녁에 또 만날 거야. 아, 엄마 같이 있고 싶어. 일단 빨리. 한나는 회방을 놓는데. 진짜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옆에서 뭐 배고파, 배고파. 유일하게 방해 안 할 때가 번개 멘트로 줄 때예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나의 번개맨 사랑은 대단했는데요. 번개맨. 아주 푹 빠졌네. 아빠가 좋아, 번개맨이 좋아? 번개맨. 번개맨은 마법이 있으니까. 번개맨의 마법이란 말이죠? 아, 엄마! 엄마 안 죽었어! 아! 일어나라! 쓰러진 엄마도 벌떡 일으키는 슈퍼파워! 초특급 울트라 에너지! 우리 한나는 좋겠다! 이거 뭘까? 어? 한나의 생일을 기념해 할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와, 이쁘다. 여기 어디야? 여기? 한나야, 우리 여기 공연 보러 온 거야. 거짓말. 진짜야. 진짜야. 한나 선물이야. 알아 맞춰보세요. 아, 번개맨. 아, 어떻게 맞췄어? 그래서 한나의 번개맨한테 답장으로 영상 편지가 왔어. 뭐해 줘? 어머. 특별히 번개맨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를 부탁하셨어요. 어머. 번개맨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나의 생일을 축하해. 어머, 어쩐 일이야. 번개맨이 이름 불러줬어. 한나 생일 축하한대요. 예술과 번개맨 친구들이 우리 한나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번개. 어! 우와. 좋겠다, 야. 번개맨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유. 번개맨 보고 싶어요. 아유, 어떡한데, 우리 번개맨. 번개맨. 어머. 설마. 안 할까. 설마. 손가락도. 오, 어머, 한나야. 진짜 번개맨이 왔어. 번개맨을 실제로 만나게 된 한나.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얼었다. 얼었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한나. 한나. 이렇게 한나야? 안녕. 반가워, 한나야. 번개맨 보니까 어때요? 번개맨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나 친구,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요? 네. 번개맨 안아줘. 안녕, 반가워. 우와. 어머머머, 한나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 보네요. 얼었어. 여기 봐요. 아, 어떡해. 대박. 우리 한나. 감사합니다. 번개맨 뽀뽀해 주시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생겼네요. 번개맨 좋았죠. 근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내 아빠 좀. 아빠가 잘생겼어요. 번개맨이 잘생겼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몰라. 어느덧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왔네요. 이게 한나 너무 많아. 한나 옷 좀 봐봐. 얼마나 많은지 봐. 이걸 다 가져갈 수 없어. 난 핑크 드레스만 다 했는데. 딴 건 다 필요 없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는? 어우 많다. 응. 언제 이렇게 쌓였대? 그거 놓고 가자. 무슨요? 이거는? 놓고 갔으면 좋겠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게요. 그러면 압축팩을 해봐. 갖고 와봐. 압축팩 어디 있어? 해결책은 압축팩. 야, 이 예쁜 걸 어떻게 두고 가? 넣어봅시다 일단. 이게 모두 친척들이 선물해준 드레스래요. 자 하나 켜봐. 켜. 자 압축, 압축. 응, 꾹꾹. 그래 굴러. 아주 꽉꽉. 최대한 압축해서 일단 부피는 줄였는데. 아우 저거 다 구겨져서 어떻게 해 이거. 아우 됐다. 아우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다 한나야. 다음엔 조금만 갖고 가자. 조금만. 이모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이 있다는데요. 너무 예쁘다. 어머나 할머니 첫날 때하고 똑같네.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입이 있으면 입을 팍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막 주름살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잔뜩 그려놨어요. 할머니 밉다고 이렇게 동태 눈깔 같이 그렸다가 완전히 이제 반짝반짝 눈으로 바꿔놨네. 할아버지 나오세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나가 할아버지 위해서 그림 그렸어요. 우히 해봐. 오늘이 마지막이야. 응? 이제 갈게요 할아버지. 화장실 비행인데 미리 가서 수속 밟아야 돼. 그래가지고 왜 울어? 엄마 눈물 없는 게? 엄마 좀 달게 드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딱 뵙자마자 확 안 좋아지신 게 보여가지고 못 쳐다보겠고. 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찾아뵙는 것 같아요. 와 눈물 났다. 뭐 아까부터 울었어? 헤어지기 슬퍼서. 헤어지기 슬퍼서 울었어. 자, 할아버지 저희 집 갈게요. 진짜로 이제 가요. 할아버지. 아이 그래. 그리고 이렇게 안나야. 그래 울지 말고. 울지 말고 한나.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뽀뽀 한번 하고. 가자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포옹 한번 하고. 자. 아따 참. 됐어. 살이 살이 내가 빠지지. 저절로 빠진다 너 때문에. 자.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안나야. 할머니랑 헤어지는 거야.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할머니가 그림 그려줄게. 알았지? 알았지? 고. 잘했다.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 다시 서로 떨어져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하는 거 좋아요. 더 예뻐요? 아구마, 조비. 외국에 살면서 좀 많이 징징거렸는데 그거는 진짜 보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였으니까 너무 외국에 살아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은 나름 굉장히 씩씩하게 즐겁게 준비! 여기 앉아가지고 할머니 그리고 엄마 있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